너 왜 한 거야? 검정색?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한 건데. 하지 말지 그랬어. 등승등서 검정색으로 됐고 이게 뭔 머리야? 후하! 안녕하세요. 부드커플의 수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은 머리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탈색도 밝게 유지하고 그랬는데 제가 탈색 빼면 수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검정색 머리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탈색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검정색 가발을 쓰고 본영이 반응 보고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검정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검정 머리가 훨씬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또 그 말에 혹해가지고 고민했는데, 최근에 두피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빨개지고 두피에 트러블도 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염색을 하기에도 많이 부담스럽고, 지금 제 머리 상태를 보시면 알다시피 탈색모긴 한데 되게 안 예쁜 탈색모잖아요. 솔직히 탈색이 하면은 너무 예쁜데 제 머리 상태에서 아예 더 밝아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검정색 머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용실 예약하려고 했는데 당일 예약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로켓배송 염색약을 샀습니다. 아니 흑발하기에는 조금 약간 겁이 나고 어둡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은영이한테 장난으로 스스로 검정색 염색을 하고 나서 펑펑 울고 후회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이따가 반응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제가 좀 즉흥적이어서 미용실이 예약 꽉찼어요. 저희 동네가. 대화쌤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진짜 두피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눈술 쪽에 여드름 같은 그런 것도 막 나고.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뿌리 탈색도 할 때가 됐었는데도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또 웃긴 게 언제 또 탈색할지도 모르는 제 마음 때문에 퇴치용으로는 안 사고 밝은 갈색으로 샀어요. 저 머릿결 최악이었어. 머릿결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비필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마구마구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완성했습니다. 엄청 진한 흑색은 아니고 약간 블루기가 도는 색으로 한번 해봤고, 제가 본영이한테 머리가 망쳐서 슬프다 약간 이런 걸 한번 표현해서 저희 집으로 불러볼게요. 오늘 집에서 쉬겠다고 했는데 어그로를 끌어서 본영이를 저희 집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본영아. 아니다. 아, 좀 짜증난다. 응. 아, 머리 망했어. 어떡해? 아니, 나 머리 염색했는데 망했어. 어떡해? 염색을 했다고? 응. 아니, 무슨 염색을 했는데? 기분 전환하려고 염색했는데 기분도 나빠졌어. 짜증나. 염색을 담갔어? 어, 너무 멀기도 하고 춥기도 해가지고 그냥 염색했는데 어떡해. 짜증나. 어떡해, 내가 일단 이거 하고 갈게. 어, 좀 와줘. 나 기분 나빠. 뭐 어떻게 망했어? 몰라, 별로야. 안 어울려. 짜증나. 알았어, 갈게, 갈게. 언제 와? 빨리 와. 뭐, 알았어, 갈게. 시집 안 가봤대. 너 뭐 때문에 염색을 해? 아, 몰라. 와서 봐줘, 그냥. 진짜 나 눈물 나. 눈물 날 정도야? 어, 아예 망했어. 보기 전에 전화해줘. 제가 흑발을 하고 엉엉 울었을 때 본영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근데 진짜 의문이긴 해요. 잘 어울리긴 한가. 카메라 테스트 하고 있는 척 하면서 그냥 분위기 오자마자 와! 울어버릴 거예요. 분위기가 오는 걸 또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전화 왔어. 여우야, 대박.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오늘 지금 왔어요. 지금 이제 올라가요. 그래. 아니, 나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카메라에서 이상하게 나와. 카메라에서도 이상하게 나와. 가슴이 아우, 좋아. 알겠어. 빨리 와. 알겠어. 아, 잠깐 현타 온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데? 일단 나는 망했다. 망한 척. 망했어요. 나봐봐. 너 좋아. 우리 나봐봐. 왜 그래? 너 카메라 봐봐. 나 이상하게 나와. 머리 어때? 어, 제일 괜찮은데? 머리 괜찮은 거 맞아? 어, 뭐 검은색 염색한 거야? 잘 됐네. 너가 직접 했어? 내가 한 거 맞아. 아, 근데 뿌리? 아. 잘 안 했는데. 어, 어떡하냐. 근데 어떡해. 진짜 뿌리가 잘 안 됐긴 했네. 어? 왜? 이거 안 됐다고? 완전 이상하다. 아니, 야, 봐봐. 야. 여기 경계가 막 다 되게 보기 좋아. 검정색 하길 잘했다. 아니, 나 진짜 그게 아니라. 한 거 맞아. 어, 너무 예쁜데? 별로잖아. 아니,
근데 괜찮다니까? 아니 또 이러다가 또 탈색하고 또 나중에 또 검정색하고 맨날 그럴 거야? 카메라도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 잘 나오는데. 잘 나온 거야? 엄청 피부 하얗게 나오는데 이제? 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화장 왜 했어? 자기랑 티커 보이고 싶어졌어 왜? 괜찮은데 왜 그래? 아니 진짜 괜찮아. 아니 뭐가 문제인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정도 살짝 뿌리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난 검정색 머리 잘 어울리는데? 원래 애초에 밝지 않았어. 그치? 색에도 밝지 않았지. 응. 이상하지가 않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진짜. 근데 뿌리는 조금 왜? 아니 이쪽은 색깔 안 됐어. 이쪽 주변은. 아 나 미치겠네. 너 왜 한 거야 검정색? 아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한 건데. 하지 말지 그랬어. 등승등서 검정색도 됐고 이게 뭔 머리야? 뿌리 뜯어버린 머리 같아. 왜 그렇게 머리를 해? 나였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어디서 그런 염색을 해갖고. 예쁘다고 했잖아. 계속 보니까 별로야. 진짜요? 어 그냥 최악이야. 누나 가자. 누나 집 이제 있지 마. 누나 머리 이상하잖아. 누나 머리 봐봐. 저기 민수의 머리냐? 아 머리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니까 누가 그렇게 머리 하래. 아 진짜 어떻게 하래. 반삭해. 아 뭔 반삭해. 나 진짜 반삭할래. 야 반삭하고 그래 말소 다니래. 그래 그렇게 해. 뭐하러 그렇게 검정색하고 망했냐. 아유 와봐. 어? 로와봐 빨리. 어떡하냐 그 머리 등승등서 빨간색도 있고 어떡하냐. 아 진짜 빨간색도 있어. 야 나 뒤에 봐봐. 나 진짜 뒤도 망했네. 그치 뒤에 진짜 내 어떡해. 개망했다. 아 진짜요? 뒤 망했어? 아니 괜찮은데. 아 그래? 어, 그냥 장난친 건데. 아 뭐야. 너 나 장난치려고 여기서 찍은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아니야? 응 진짜 망했다 생각해서 찍은 거야. 망치지 마. 안 보려고 이렇게 움착하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눈치 이제 있어. 하고 내가 지금 악당 퍼붓은 거야. 맞지? 아니야. 아니야. 머리에서 머리 쫙. 누나 또 나중에 또 탈색한다고 할까봐. 난 별로 그냥 똑같아요. 부대인분들 다 할걸? 아니 근데 내가 약간 충동적인 게 좀 있는 거 같아. 어제 밤부터 갑자기 검정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염색약을 바로 샀어. 오늘 한 겨.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주 선생님. 그래 잘 어울려. 맘에 들어요. 근데 좀 등승등서 됐다는 걸 들으니까 좀 신경 쓰이긴 하네. 등승등서 되게 했어. 팩트야. 그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는 검정색이야. 이쪽은 주황색 돼. 이쪽은 또 빨간색이 돼 있어. 대놓고 찍었는데 대놓고 찍으니까 안 되네. 아니 카메라만 보면 되는지 녹화로 하고 있어. 아마 근데 제가 탈색 머여서 계속 머리 감싸보면은 물이 빠질 거야. 또 갈색으로 변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소윤이는 갈대입니다. 네 소윤이 저 갈대 같아요. 그냥 검정색 머리에 네, 검정색 했다고 해주세요. 그냥 어차피 또 갈색으로 될 거니까. 그럼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